땅 올려놨어요. 네. 아, 그럼 저는 이경규 씨의 춤을 보고 싶어요. 왜요? 네? 하셔야 돼.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어, 왜 이러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몇 개잖아요. 줄 알았지. 맨날 이거야. 맨날 이거야. 줄 알았지. 맨날. 네. 평가 한번 들어. 슈퍼 스님 케이. 네. 네. 평가 한번 들어.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님? 누가 제일 잘한 거예요? 다 잘했지. 그런 거 물으면 어떡해요. 야, 본문수님.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고민은 제가 이제 평창올림픽 때 50인데 사실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지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지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제가 60, 70대까지 안 지칠 수 있겠죠? 조금 더 덜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스님, 제 눈 쳐다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치는 게 뭐예요? 스님! 아, 이제 저걸 보는 게 지칩니다. 아, 지쳐요. 야, 정말 진짜. 여러 사람을 지치게 했어요. 예, 아니, 아침부터. 공감이 되시네요. 너무 공감돼요. 이제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은 안 그러는데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만물이 생성된 것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꽃도 피면 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성장하고 또 왕성하다가 이제 늙고 네네.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늙어가면 그 늙어가는 데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늙어도 나는 안 지치고 사는 길이 없겠느냐, 이건 진시황의 욕심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오히려 지치지 않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아하. 그러니까 늙었는데도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은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지치는 거죠. 아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안 지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도 같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지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는 게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네. 그 젊은 미모를 네. 늙었는데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돼요. 네. 그런데 뭐 40까지는 될지 몰라도 50, 60이 됐는데도 네네. 20대처럼 유지한다. 그건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아하.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지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네. 주름살이 생기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을 갖고 그게 맞는 연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안 지치게 되는데